삼내에서 익산을 오가는 길, 익산 가까운 쪽에 아리랑 다육랑이라는 농장이 있어요. 여기에도 화분이랑 다육이랑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기 가오라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저기 사장님께서 물을 주고 계시네요. 들어가서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쪽에 있는 다육이들 한번 볼게요. 얘는 멀로예요. 오렌지 멀로가 제 주먹 두개 정도 크기인데 14,000원이네요. 그리고 얘도 멀로인데 얘는 상당히 커요. 이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가격? 아, 45,000원짜리인데 아, 4만. 3만 원 정도. 아, 45,000원에 판매하던 멀로인데 4만 원 정도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여기에 카시오 적금도 상당히 크고요. 많은 다육들이 있네요.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엑스플랜트에 납품도 하신대요.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이런 다육들은 엑스플랜트에 올라간 다육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육들은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 청옥도 있고요. 다육이가 많이 있어요. 화분도 많아 보이지요? 이쪽에도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격대는 대충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인가요? 2,000원짜리부터 있고요. 이제 예. 메이커 화분은 좀 수제 화분하고 메이커는 가격이 아, 화분은 2,000원부터 있는데, 수제 화분들은 이쪽에 있네요.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 바깥쪽도 있고요. 이쪽에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육이들이 하우스 안에 있고요.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옆쪽에도 또 하우스가 또 있거든요. 여기 한 다육이 한번 볼까요? 여기 화이트 그린이가 굉장히 풍성하지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화이트 그린이는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이게 15만 원짜리. 아, 15만 원이요? 아, 이 정도면 화분 포함해서 15만 원인가요? 네네. 아, 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분도 상당히 가격대가 있는 분으로 보여요. 분 지름이 30cm 정도 될것 같으네요. 이런 다리가 있는 화분인데, 화분 다리만 해도 굉장히 굵거든요. 이런 화분에 심겨진 화이트 그린이 분 포함해서 15만 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코노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꽃들이 많이 폈어요. 지금 코노가 꽃필 시기인가 봐요. 여기도 이렇게 피었고요. 이런 색도 있고요. 이쪽에도 많이 피었죠. 꽃들이 굉장히 예뻐요. 코노는 이런 꽃을 피워서 이런 매력에 또 키우시나 봐요. 여기도 주황색도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코노가 많은 꽃을 피웠는데, 얘는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웠네요. 이 정도 되면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45,000원. 아, 이 정도 크기이면 45,000원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자구가 많지요. 얘 봐요. 빼곡히 그냥 화분을 꽉 채웠어요. 이 정도 되면 4만원에서 5만원 사이라고 하시네요. 직접 오시면, 저렴하게 주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아, 세데베리아. 아, 세데베리아예요? 색감이 굉장히 작은데요. 예쁘네요. 작은데요. 이런 세데베리아는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15,000원짜리였어요. 아, 그래요? 화분, 크기가 한 12, 3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세데베리아 분 포함한 가격은 3만 원이래요. 얘도 여기 창도 많이 있고요. 이건 금인 것 같은데, 이건 가격이? 저는 판매 안 넣네요. 아, 판매 이쪽은 안 해요? 원래 아, 작고, 작아서요? 아니, 그럼. 비싸고 없어요. 아, 이름이 뭔데요? 제가 빙설이거든요, 빙설. 아, 빙설. 네. 아, 구하기가 힘들어서 빙자가 판매 안 하시는 없어서, 거예요? 새끼 지금 받고 있어요. 아, 새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얘는 누다. 아, 이 정도면 누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죠? 이게 지금 몇 센치 화분이죠? 12cm 정도 될까요? 12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진 이 누다는 이 정도 되면 2만원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얘는 이거 뭐예요? 이거 파브센스.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 이 정도 되면 가격은? 얘는 그냥 샘플. 굉장히 큰데. 오래됐어요. 아, 오래됐어요? 근데 잘 안 죽더라고요, 제가. 6년? 아, 5, 6년 피웠어요. 아, 꽃은 무슨 색깔 피워요? 하얀 꽃. 아, 이름이 뭐라고 했죠? 퓨버센스. 퓨버센스? 작은 포토에 심겨진 이건 8,000원이래요. 잘 죽지 않아서 키우기 쉬운 다육이라고 하시네요. 당인 금. 주스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당인 금은? 철화로 들어오네요. 아, 철화로? 아, 여기가 지금? 여기가 네, 지금 네, 철화로? 철화예요. 아, 그래요? 아, 당인 철화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이쪽에도 이렇게 네.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당인 금 철화. 아, 당인 금 철화요. 얘는 가격, 만약에 판매하신다면 가격이? 그게 들어올 때 5만원짜리인데 가능해. 할인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들어올 때 5만원이었는데 할인해서 그럼 얼마요? 요즘입니다. 얼마나 되나 요즘 시세에 맞춰서 드려요. 아, 요즘 시세에 맞춰서 주신다고요? 아, 색감이 굉장히 예뻐졌네요. 베이비 핑거는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이 정도 되면 가격은? 아, 들어올 때 4만원이요? 아, 들어온 뒤로도 몇 년 묵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4만원에 들어왔으니까 현재는? 인자 만나면 조금 이제 생각이 좋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은 더 저렴하게 주신대요. 상그릴라 철화예요. 양쪽으로 퍼져 있는데 연분 같은 건 막 샹그릴라 철화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멋진 게 8만원이라고 하네요. 예쁜 화분에 심으면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죠 이게? 수빙. 수빙. 수빙이 멋지게 잘 자랐네요. 물이 완전 핑크대요, 겨울에는. 겨울에는 완전 핑크가 되는데 지금 핑크빛으로 변하고 있어요. 종이컵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예요. 멋지게 자리 잡은 이 수빙. 분 포함한 가격은 8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레드 법사예요. 이런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목대도 상당히 굵어요. 자구도 굉장히 많지요. 종이컵하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의 레드법사 풀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2만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색감 굉장히 예쁘지요. 한몸 군생인 온슬로우예요. 얼굴 하나가 크기가 제 주먹보다 더 크거든요. 이렇게 큰 온슬로우만 두수가 이 정도 되는데 6만원이래요. 이 분이 수제화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런 수제 화분인데 분만 15만원이래요. 그러면 분 포함한 가격은 한 20만원 넘겠지요. 이 정도 되거든요. 아메치스 수영 예쁘지요. 이 정도 크기인데 아메치스 15,000원에 판매하신다고 하시네요. 이 파랑새는 이 6두가 한 몸이에요. 파랑새는 이렇게 군색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가운데서 커팅을 했나 봐요. 한몸이네요. 이 한몸 파랑새는 4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직접 오시면 더 저렴하게 주신대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오팔리나 복륜금인데 이 정도 크기의 오팔리나 복륜금 23,000원이에요. 요즘 다육이 가격이 국민이는 올라가고 창은 좀 저렴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2-3개월 차이로도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해도
그냥 현재 가격으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두수가 7두인 레몬로즈 금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인데 2만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목대도 한번 보세요. 한몸 군생인데 상당히 굵지요. 집시 금이에요. 수영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이런 수영에 집시 금 들어올 당시에 2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8,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색감이 예쁘지요. 지금 물이 고파서 약간 말랑말랑한데 물 먹으면 아주 팽팽해지거든요. 여기 속에서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영도 상당히 예뻐요. 수연 금이에요. 금 색깔 한번 보세요. 이제 조금 지나면 색감이 또 다른 색감이 나오거든요. 크기는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수연 금 12,000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자구 굉장히 많지요. 목대는 요 정도 크기예요. 레몬 앤 라임 철화예요. 요 정도 크기거든요. 이런 크기에 레몬 앤 라임 철화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3만원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아직 물을 주지 않아서 약간 물거품이 있는데 물 주고 나면 팽팽해져서 예쁘겠지요. 굉장히 큰 레몬 앤 라임 철화예요. 이쪽에 다육이가 또 있어요. 저 안에도 있고요. 여기 이쪽에도 있고요. 또 이쪽 하우스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지요. 이런 다육이들도 있고요. 이 집시 금은 3두인데 6,000원이네요. 얘는 백운무인데 수영이 멋지네요. 화분하고도 잘 맞지요. 그리고 이쪽에 레티지아가 굉장히 큰데요. 이거 보세요.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얘는 조금 더 묵은 것 같아요. 뒤에 염자도 있고요. 이쪽에 또 다육이들이 많이 보이지요. 화엽이랑 아직 떼어주지 못해서 얼굴이 조금 덜 보인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이런 창도 있고요. 이런 창도 있고요. 또 이렇게 커다란 창도 있고요. 빨간색의 이런 창도 있고요. 굉장히 많지요. 여기 굉장히 큰 에오니움에 속하는 다육이. 밑에는 이런 형태예요. 하엽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물을 많이 고파하고 있는 에오니움에 속하는 다육이. 커다란 다육이도 있고요. 얘는 이 염자도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목대가 이렇게 굵고요. 이건 일본 염자 금 같기도 하고요. 이런 커다란 염자도 있고요. 이쪽에도 에오니움에 속하는 다육이. 할로윈 철화 같으네요. 아악무도 있고요. 이 아악무는 수영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아래로 쳐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우주목도 있고요. 우주목이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이 우주목 한번 보세요. 목대가 아래 목대 한번 보면 굉장히 굵어요. 이런 목대에 우주목도 있고요. 얘는 조금 독특하지요. 사랑무하고 아악무하고
접붙였나 봐요. 이만큼은 앙무. 또 그 아래는 사랑무예요. 이파리로 구분이 가능하지요. 이파리가 이렇게 연두색인 건 핑크색이 모두 사라진 사랑무예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생긴 것은 앙무고요. 이 한나무가 밑에는 사랑무, 위에는 앙무예요. 신기하죠? 소말렌스라는 독특한 이 식물, 아프리카 식물이 아닐까요? 오, 이게 아래가 이렇게 커요. 이건 줄기일까요? 뿌리일까요? 줄기 같은데요. 이쪽에 선인장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오, 이런 선인장도 있고요. 이런 선인장도 있고요. 이렇게 커다란 염자가 이 화분에서, 화분이 작지는 않은데 흙이 없어요. 이렇게 흙이 없는 상태에서도 또 이렇게 자라네요. 아주 오래된 염자라고 하시네요.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아래 한번 볼까요? 이 가지들 정리하면 수영이 상당히 멋질 것 같아요. 어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흙이 없이 이런 상태에서도 자랄 수 있을까요? 이쪽에는 키핑장도 있어요. 밖에서 한번 볼게요. 바위솔도 있고요. 이 정도 크기의 화분에 심겨진 해리와슨 금이에요. 이런 금, 분 가격은 5만원, 해리와슨 가격은 3만원에서 8만원이라고 하시네요. 위에서 한번 보면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얼굴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밖에도 안에도 화분이 많고 하우스 안에 다육이도 많은 아리랑 다육랑에서 영상 올려드렸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